그러면은 사실 저희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나왔었어요. 저희 라디오에. 네, 네. 안재욱 씨가 나서 영웅. 아, 해서 정수아 씨 6장 팔고 가셨나요? 6장 팔고 갔죠. 한 시간에. 네, 네. 그 얘기를 본인이 하고 가셨죠.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토크하시고 누가 오늘 표 어떻게 해서 구매했어요? 한 분이 딱 6장을 사셨거든요. 아. 그리고 이제 홍경민 씨가 나왔을 때 예. 그걸 넘어섰죠. 그때 넘어섰죠. 10장 팔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몇 장 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게 되나요? 토크를 듣다가 바로 네. 예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아, 그래서 시간이 그럴 텐데. 아니요.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분이 10개를 한 분이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겠다고 홍경민 씨 뮤지컬을 예약한 게 10장이 최고 기록이었어요. 안정 씨를 넘어섰다 그랬거든요. 아, 여기 예매하신 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나요? 올리죠. 올리기도 하시죠. 아, 예매하신 분 좀 메시지 보내주십시오. 예. 네. 한 몇 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몇 장 팔고 가시겠어요? 아니, 이게 합계가 아니고 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때. 뭐 개수로. 어쨌든 그래도 10장은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? 10장. 아니 여기 막히면서 꺼냈는데 10장도 못 팔면 어떻게 하겠어요. 안재욱 씨가 6장이거든요. 안재욱 씨가 또 정성화 씨랑 둘이 나와서 6장이었으니까. 아, 둘이 나왔는데 6장밖에 안 봤어요? 잠깐만 얼마나. 사실은 안재욱 씨는 몰라요. 몰라요. 아직까지는. 예. 아 그래요? 네네. 아니 안재욱 씨가 얘기하고 갔어요. 본인이 스스로 내가 지금 입으로.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6장 팔고 가냐고 되게 자괴감이 든다고 하셨는데 네. 그래도 그 뒤로 오는 이제 후배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시죠. 아 그럼요. 네네. 안재욱 씨가 자꾸 넘어쓰고 있으니까. 재욱이 형 잘 됐으면 좋겠다. 네. 뮤지컬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? 아 예. 네. 네. 그 전에 뭐 하셨었어요? 그 전에 뭐 브로드웨이 42번가. 네. 그다음에 이번 그 전에 시카고. 그 전에 또 뭐 벽을 뚫는 남자. 네. 멋있는 역할 다 하셨. 벽 뚫는 코미디잖아요. 벽 뚫는 프랑스 뮤지컬. 네네. 뭐, 네.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또 멋있는 제작자 역할이고. 예. 예. 양복족. 근데 사실 아, 그러니까 양복족. 네. 작업복족보다는 양복족. 네, 양복족. 아, 그러네. 네. 네. 그러네. 사실 이준혁 씨처럼 생겼는데 그죠? 양복을 입어야지 또 잘 어울리잖아요, 또. 그렇죠, 네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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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아주 귀공자 쪽 요쪽은 아직까지 안 가 보셨죠? 네, 그렇죠. 뭐 황태나 루돌프를 할지 막 이런 쪽으로 아직 안 가 보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예. 그런 건 좀 옷 뭐 너무 많이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좀 네. 별로 안 좋아해요. 아~ 걸치고 막 이렇게 화려한 금장 이런 거 좀 좋아해요. 네. 아 작품을 네. 고르실 때 또 의상 개수도 체크하시는 분이 특이하시네요. 그 와중에 이제 김나라님께서 네. 수드래곤님 또 이종윤 씨 오자마자 조용 힘내세요. 아니에요. 아 지금 힘내고 있습니다. 예. 아. 네. 최은지님 수드래곤 집에 갔나요?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닌가요? 예. 그래 앞에 토크로 뭐라 하길 잘했어. 네네. 그럼요. 아, 앞에 예. 다 털었기 때문에 네네네. 네,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예. 휴식. 네. 네. 사나육구님이 수영 오빠 숨이라도 좀 쉬세요라고. 네. 우리 임혜빈님께서는 봤네. 시카고. 그래요. 너무 멋있었어요라고. 예. 이게 뭐죠? 송상우님. 예. 송상우님. 네. 11장. 사겠습니다. 근데 지금 샀다는 거 아니죠, 아직? 사겠습니다. 예. 사겠습니다. 사겠습니다. 네, 샀습니다. 아, 그래도. 아니고.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. 확인 들어가줘야 네. 돼요. 네. 막 딱 예매를 했어요까지 저희가 하거든요. 그렇죠. 우리 예. 사이가 좀 각박하거든요. 오늘 시간이 만약 안 되면 뭐 네. 내일이라도 하시면 되죠. 네. 우리 믿는 사이가 중요하거든요. 그럼 네. 아니 근데 보디가드가 처음 된 공연이에요? 그 네, 공연 초연이에요. 네. 아 그래요? 네. 자, 또 4부에 네. 우리 종혁 씨에게 하는 또 수드래곤만이 할 수 있는 또 수영이 묻는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여러분들도 또 우리 종혁 씨에게 궁금한 내용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